아버지 해외 직구 안마에 새 옷인데 다지는 고쳤고 사양에는 기장은 이만큼 줄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이죠. 그래도 이 주머니가 지금 굉장히 위아래가 길기 때문에 이 정도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도 상관이 없겠죠. 이게 뒤트기가 문제인데요. 항상 줄일 때는 소매산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앞에, 앞소매 넘어가는 양. 거기만 체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소매 양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혹시 일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핀발을 해놔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품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커요. 외국 사람들이 입던 옷이라. 그래서 이쪽에 3cm, 이쪽에 3cm, 6cm 정도 줄이잖아요. 여기도 2cm, 8cm를 줄인다는 얘기, 품을. 근데 지금 이쪽에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양쪽에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뒷판으로 몰아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너무 많이 찬다든가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건 지금 이 양을 지금 여기 한 3의 3 정도 줄일 거거든요. 줄이는데 이쪽으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줄일 때 이쪽을 이렇게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소매를 이쪽에는 줄일 수 없으니까 그 양을 여기서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주든가 아니면 여기를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몰아주든가 이렇게 몰아주든가. 그리고 이제 흐리선을 채야 되겠죠. 뒷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판으로 많이 지금 너무 또 몰리면은 뒷판으로 너무 몰리면은 옷이 이상해야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앞판도 같이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줄일 때는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일이 편합니다. 제가 옷을 수천 벌을 해보니까 고치기를 해보니까 하는 방법대로 딱 순서대로 가야지 옷이 안 그러면은 굉장히 미싱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라죠. 일단 닦겠습니다. 일단 칼을 사용할 때는 이 도로코 있잖아요. 도로코 이 칼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문구점에 도매하는 데 가면은 저거 한나에 10개를 쓰니까 10개에 10개면 100개죠. 한 만 옛날에는 8,000원씩이었는데 지금은 12,000원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또 똑같이 가버리면 조금 이렇게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2인치잖아요. 돌아가는 선이 있어요. 이 선하고 자연스럽게 이 선은 아니에요. 이게 한 2인치.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 여기 약간 내려오냐면은 하프를 약간 내려와줘야 좋습니다. 그리고 화질을 할 때는 여기가 돌아가는 데가 이판 많이 돌리려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 옷은 지금 많이 안 돌아갔잖아요.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넘으면 이렇게 딱 맞죠. 근데 이곳은 잘 곡선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이 옷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맞죠. 밑가시 어디까지냐? 이 밑가시라는 거지. 이건 말로. 두 개를 한 번에 자르려면은 가위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밑에가 지금 박혀져서 안 뒤집어지거든요. 이것은 빼내 줘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걸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어있죠. 이렇게 뒤집습니다. 이거 똑같이 맞아야 됩니다. 너무 이쁘다. 위아래가 똑같아야만이 지금 뜯은 게 반대죠. 똑같아야만이 나중에 마무리할 때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박아서 박으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응용 기술만 딱 하면은 기술자들은 어디 가서든지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밑단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정리를 했잖아요. 밑단을 정리를 했으니까 소매를 뜯어내겠습니다. 조심해서 원단 먹어보거든요. 그거를 당기면서 실에다만 갖다 대주세요. 당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대주는 거예요.
심지가 안에서 이 심지가 온판하고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줄일 거예요 지금. 이게 완성선이거든요. 생각이 돼 있는 같이 개싱하고 안에 심지하고 이렇게 해줘야 이쪽 안 움직이겠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잘못해갖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옷을 아무리 데려도 남습니다. 이게 남으면 안 되겠죠. 이쪽을 몰아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선에서 여기서 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박아야 되고 주머니 박아야 되고 이런 데 또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데도 박아줘야 됩니다. 아까 뜯는 이유를 알겠죠? 이런 이만큼 뜯는 이유를. 위로 겹치잖아요. 위로 놨을 때 이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밥을 같이 그리고 우라마니 밑에 집게 물을 아까 표시해놨죠. 그 왜 그런 거야?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 잘 기울이 해놔야 돼. 다 먹을 필요는 없고. 이런 건 먹어. 그게 좋아. 나중에 꺼내야 돼. 이거 뒷모습 좋은. 소금보다도 가위로 주시면 소금 좀 푹 말아요. 똑같이 먹어도 되고 그냥 이런 뜨거운 같이 먹어도 되고 그러면 이것은 우라를 이렇게 쌓아먹으면 되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돼서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라를 여기 땅을 놓고 놓으면 제가 땅을 놓은 뒤에 이렇게 여기는 거의 한 1mm 정도만 크게 8분의 1 정도 그리고 여기 가면서 조금 약간 크게 여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쳐낼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정도 한 4m 정도 되잖아요. 이거 4m. 이거도 4분의 3을 쳐보면 안 되잖아요. 앞쪽에서 쳤으니까 앞판에서 그러니까 이놈만 칠 겁니다. 앞판에서 쳤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는 4분의 3 이렇게 정석적으로 쳐야 되겠죠. 이거 안 생겼으니까 이거 잘라면 안 되고 1cm만 놔두면 잘라면 이 그린 것보다 가위가 지나가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감으로 가위가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우라를 옆에 쪽에 잘라내야 되겠죠. 우라를 옆에 쪽에 남는 양을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놨을 때 우선 여기를 먼저 박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부터 우선 정리를 해주고
나중에 암홀 쪽에도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다음에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잘라져 나가는 선이거든요. 이 곡선을 항상 맞춰줘야 돼. 이 곡선을 정확히 맞춰야지. 이 곡선이 안 맞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곡선이 안 맞으면 소매가 이렇게 앞에가 뭉치거나 잘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신경 쓰시고 제일 중요시입니다. 큰 사람은 이 암홀이 등치가 두껍고 큰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일직선으로 그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은 그 두꺼운 그냥 키만 크니까. 우선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곡선이 안 맞으면 소매도 이제 소매 재단할 때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맞추거든요. 여기가 크고 뒷품도 지금 너무 크잖아요. 여기 한 2cm 정도 잘라요. 근데 이 뒷품이 너무 잘라가지고 여유양이 없잖아요. 전혀 없으면은 팔이 이렇게 앞으로 안 해집니다.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옷을 버렸다고 저희 집에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잘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잘리기 힘들거든요. 하나만 하나만 먼저 잘라줘요. 손을 이렇게 해야죠. 잘 들어갔죠? 이게 사람 인체를 기준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인체 딱 들어가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잘 맞아요. 이게 소매가 잘 맞아요. 빙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요. 20에서 박아왔거든요.
맞죠? 이렇게 보면 기장이 이렇게 쭉 박으면 됩니다. 박았으면은 여기서 한번 가려주는 거예요. 그냥 늘려서 당기면서 그죠? 이렇게 해주면 한번 더 좋고요. 늘려주는 것은 시접이 안에서 당기지 말라고 나중에 밖에 가렸을 때. 14분의 3. 일단 이것은 원판은 끝난 상태입니다. 자, 빈 자국이 있어서 가려주겠습니다. 더 잘라내면 안 되겠죠. 약간 끝만 날려주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잡으면은, 똑같죠? 이렇게 잡고. 앞판은 거의 안 차내니까요. 나머지는 약간 앞머리 지어주면서 뒷판 쪽에서 지어주면
이게 없을 경우에는 이 세탁을 위해서 확정이나 없을 경우는 핀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놓고 끝만 싹 날려주면 한 80분 정도 앞판은 거의 안 건드립니다. 판에서 뒷판도 이렇게 활용해봐야 되겠죠. 맞나 안 맞나? 맞네. 그건 아까 앞판 소매가 앞판 소매에서 4분의 3이 없어졌고 뒷판에서 1인치가 없어졌으니까 4분의 3이다 1인치면은 4분의 3이 1인치면은 1인치 반이 없어져야 되겠죠. 여기가 1인치 반이 없어져야 돼요. 여기 시접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일자로 하도 됩니다. 끝만 잘라서 앞정기를 향해서 네. 21, 4분의 3, 14분의 3이 나올 거예요. 일단 잘라놓고요. 기장 줄이니까, 기장을.
형은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여기는 약간 여기는 많이 더 많이 여기서 더 많이 감각적 능력이에요. 넓은 쪽, 넓은 쪽이 약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같이 넣어야 돼. 약간만 넣어주는 거 같아요. 조금만. 아주 좋고. 안 넣다 싶어요. 나는 이 사람이 집중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거. 이쯤으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게 되죠. 같이 넣었으니까 여기서 아까 14분의 3이 됐으니까 한번 확실하게 모르니까 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해놓거든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12시 4분에
핀으로 찔러가지고 맞나 안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왼쪽 손이거든요. 항상 이 단추가 뒤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 표시를 좀 해줘야 될 거예요. 나중에 헤드 다스를 생각해서 여기가 중심인지 그래야 알거든요. 처음에 3만 우선 맞춰주고 있습니다. 밑에서 맞춰가지고 올라오고. 보면은 아까 8분의 3 정도 되네요. 네. 여기도 보면은 표시가 됐죠. 이거 조금 더 되어있네요. 이렇게 잡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손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앞판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선이고 그러면 처음에 앞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연호에 맞춰서 아까 재단할 때 둥그렇게 똑같이 재단했잖아요. 재단할 때 그럼 이 곡선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넣어야 됩니다. 똑같이 곡선이 돌아가야 됩니다. 일단 접게 사놓으니까 8분의 3 들어가야 되고 잘 안 맞아요. 맞나요? 어딘가 모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뒤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곡선이 이 소매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원판 곡선하고 맞아야 된다. 곡선이 똑같이 돌아가야 돼. 그래야 소매가 놓이거든. 놓이는지 안 놓이는지는 여기는 이제 파카링 좀 줄 거고요. 여기는 좀 많이 줄 거고요. 한번 소매를 해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안 맞으면은 옮기면 됩니다. 저 뒤로 약간 가도 되고 앞으로 약간 가도 되고 여기 곡선 잘 맞네요. 파카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무섭죠 지금. 지금 여기 앞에 파카링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앞선은 4분의 1만 뒤로 옮기겠습니다. 처음에 3을 이 산을 4분의 1만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해가지고 들어보면은 아, 소매가 앞으로 들린다 안 들린다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매가 들어보겠습니다. 소매가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반듯하게 놓이죠. 저쪽 화면에서 볼까요?
손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표시가 있죠. 여기가 어깨선이라는 거. 브라더 유니크인데 참 미식이 좋더라고요.
라운드를 시점이 너무 많잖아요. 라운드를 안 돌아가면 한 미리 너무 가까이 자르면 미워져버리네. 그 정도. 하고 이것만 맞고 전체적으로 가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것을 밑으로 가라고 딱 넣고 손은 만져줘야 되는데 손이 촉촉하지 않으니까 손이 촉촉하게 해가지고 항상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5,000원 더 봐주시면 제가 힘내서 너무너무 더 드릴 수 있어요. 다 가림 뜨시면 됩니다. 세상이 달기 때문에 누가가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는 얘기를 한번 더 잡아주면 좋습니다. 가정적으로 딱 붙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쉬하고 까지는 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꽉 눌러보면 안 되고 이것만 살짝은 자리만 잡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아이롱을 들고 살짝 스팀만 넣는 거예요.